네, 2024년 5월 15일 이정훈입니다. 중국에서 나온 유명한 책인 대학이라는 책에서 보면 제 기억이 맞을 겁니다. 경물치지 정의성심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네, 이렇게 자기 자신을 발전시키라고 돼 있죠. 경물치지는 공부를 잘하라는 뜻일 겁니다. 세상 만물의 이치를 깨닫고, 그 다음에 세상 돌아가는 이치도 있죠. 세상 만물에 이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데, 또 구성되어 있는데 또 돌아 그것들끼리 연결 돌아가는 시스템을 깨달아야 되죠. 공부를 잘해야 된다. 경물치지. 그 다음에 정의성심, 뜻을 바르게 세워라. 이제 많이 아는 걸 갖고 못되게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르게 쓰도록 해라. 근데 바른다는 게 상당히 어려울 때가 많죠. 두 개의 바른 게 충돌할 수도 있어요. 헷갈리죠. 그때도 더 바르게 해야 돼. 그다음에 성심. 성심은 참 성실한 성자의 마음심인데, 성실해라. 세상을 많이 알고 지식이 있고, 그다음에 바른 대로 가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 문제를 갖고 바르게 가는데 방법을 좀 틱틱거리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사람들이 싫어하고 안 따라오잖아요. 근데 성실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따라오고, 그렇게 해야만 이제 뭘 할 수 있다. 그리고 나서 요구하는 게 수신 제가를 요구합니다. 수신, 자기를 닦아라. 경물치지 정의성심했으면 거의 수신 다 했다고 보는데 또 수신을 하려는데, 수신에 대한 설명이 마땅찮아요. 수신. 수신. 그 다음에 이제 제가를 하려는데, 제가는 그때는 뭐 남성 위주의 사회니까는 가정을 잃어서 자기 가족을 먹여 살리라. 그리고 아이들 사고 안 치고 집안 무난하게 이끌어라. 에다가 플러스 그때는 대가족 사회니까 자기들 형제들은 물론이고 조카 진녀들까지 다 관리하면서 자기 집안을 빛내라는 거겠죠. 그러면서 이제 큰 자기만의 문제를 벗어나서 집안 문제를 하게 되면 그 다음엔 치국 평천화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오늘 이제 저녁에 여러분들하고 이야기하다가 누가 이 얘기가 수신제가 치국 평천화가 나왔습니다. 근데 뭐 다 똑똑하신 분들이니까, 경물치지 그리고 바르게 사신 분들이니까 정의성심은 거의 하신 분들인데, 한 분이 그래요. 야, 수신이라는 게 정말 모르겠더라. 왜냐하면 세상에는 너무 많은 유혹이 있고, 또 유혹 말고도 내가 뭐 하다 보면 의욕이 생겨서 열심히 하다 보게 되면 실패가 되면 마음이 상해가지고 감정 표현을 하게 되고, 그러다 보면 수신이 안 됐다 그러는데, 수신은 밑도 끝도 없더라. 그리고 이제 재가를 하려는데 집안을 잘 이끌어나는 게 뭐 그거는 그렇게 어려운 것 같지는 않더라. 근데 진짜 수신이 어렵고, 근데 지금 와서 이제 각 조직도 운영해 보신 분들이죠. 치국까지는 아니지만 그래도 큰 기관을 하신 분들이 치국도 할 것 같다. 아, 평천화도 운이 좋고 하면 할 것 같다. 근데 수신이 진짜 어렵다, 이런 얘기에서 웃었어요. 왜 이 말씀 드리는가 하면, 그러니까 한 분이 하는 얘기가, 그래서 이재명 같은 사람은 경물치지는 했죠. 근데 성심정의가 안 됐다. 수신도 안 됐다. 제가도 그렇게 잘한 것 같지 않다. 그런데 치국평천화로 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거기는 뭐 경물치지, 정의성심은 한 것 같은데, 수신제가는 잘 모르겠는데 이 양반도 거의 치국평천화 거의 갔다. 뭐 잘하든 못하든. 그러니까 결론이 뭐냐, 진짜 어려운 게 수신이다. 그 다음이 제가다. 그래서 이 대학이란 책에서 경물치지 정의성심 수신 제가 이후에 치국평천화 하라는 거는 정치하지 말라는 뜻이다. 네가 부족하니까 나서지 말라는 뜻이다 해서 와 웃었습니다. 자, 왜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는가 하면요, 수신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은 목사와 사단장입니다. 최재형이라는 목사가 있습니다. 미국에서 오랫동안 살아온 사람인데, 그가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가 준비한 디올백 300만원짜리라고 영수증을 내놨으니까 뭐 그렇겠지 뭐. 그걸 들고 2022년 9월 13일 그동안 자신이 김건희 여사의 아버지하고 알고 지냈다, 자기도 양평이 고향이다, 뭐 그래서 뭐 어떻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9월 13일에 만나서 그때 아마 거의 처음 만난 걸로 아는데 이 뭐 얘기하고는 이 디올백을 선물로 안 받겠다는 걸 내놓고 갔죠. 그리고 그거를 자기 손목시계에 있는 몰래카메라로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거의 한 1년 더 지난 2023년 11월 서울의 소리에 공개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인 함정 취재죠. 함정 취재가 나온 거는 함정 수사라는 게 있어요. 검찰이나 경찰이 어떤 위법자를 잡기 위해서 도둑놈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돈을 떨어뜨려 놓고 누가 주워서 슬근슬근 가면은 잡는다. 그 돈을 훔쳐간 거, 주워서 가져간 건 맞죠. 근데 일부러 던져놓고 해서 범인을 만든 건 함정 수사라고는 절대로 인정 안 합니다. 함정 수사 인정 안 해요. 단 뭘 인정하느냐? 마약 사범 같은 이 조직 범죄자들은 워낙 프로들이에요. 그래서 그 자들을 잡으려면은 야 여기 마약 나랑 거래하자 하고 돈도 보내고 뭐 마약을 들고 가야만 그들을 만날 수 있어요. 워낙 그래서 그런 특수한 경우에만 함정 수사를 적법한 수사로 인정합니다. 근데 이번에는 자기네가 선물이라고 해서 들고 가서는 뭐 거기서 보기면 아 이거 이러지 마시라고 하는데 놓고 가고 또 아버지랑 인연이 있다 그러고 좋은 말 하고 하는 거니까 그래 놓고 줘 놓고 1년 지나서 선물 받았다 그런 사람이 목사입니다. 직업이 저는요 저는 기독교인 안 해요. 저는 종교에 큰 관심 없어요. 몇 차례 말씀드렸지만은 뭐 스님이나 목사나 지들이 뭐 얼마나 한다고 부처님이나 예수님 말씀 전달하는 건데 부처님 예수님 말씀이 진짜지 지들 말이 진짜입니까? 지들이 부처 예수의 인척하는 게 전 영 못마땅해요. 오히려 제가 더 정확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목사라는 사람을 보게 되면 아 목사 중에 훌륭한 분들이 있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아 이 사람 멋있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지만 목사이기 때문에 저는 무조건 존경 안 합니다. 오히려 이렇게 의심해서 봅니다. 특히 목사라 그러면은 신학대학 중에서 좋은 신학대학 공부 잘하는 사람이 공부 잘하는 게 최고는 아닙니다만 아까도 보게 된 대학에서 경물 취지부터 하라 그랬잖아요. 공부 잘 안 하는 사람들이 신학대학 간 경우가 많아요. 물론 무당들이나 이런 거 존경하는 사람들이 이 속세의 공부를 많이 하면 깨달음이 늦는다는 말은 있습니다만 저도 깨달음의 공부를 해보니까 굉장히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속세의 공부가 약한 상태에서 목사가 됐다라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인생이 기우고해서 자기가 종교에 기회했고 그걸 기하로 포교 활동을 나설 정도의 실력이지 세상을 꿰뚫어 보고 성심정의를 할 수 있는 인물은 반드시 아니다라고 저는 전제하고 봅니다. 야 목사라는 사람이 선물을 줬으면은 그야말로 선물이 착할 선자 물건 물자잖아요. 그럼 착하게 써야 되는데 그걸 가지고 함정 취재라고 그러고 하면서 거꾸로 사람을 골탕 먹이면 그게 목사입니까? 그게 수신이 된 사람이며 정의가 되고 성심이 된 사람이냐고요. 이 최재형 목사가 5월 13일 서울중앙지검에 출두했죠. 그래서 언더커버, 이게 위장잠입, 뭐 함정 취재 뭐 그런 영어에 가까운 거죠. 그래서 이 뭐라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어떤 분인지 알기에 그들의 실체를 조금이나마 국민에게 알리려고 언더커버 형식으로 취재한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글쎄 윤석열과 이 김건희를 얼마나 아나요? 그러면 윤석열과 김건희를 얼마나 아나요? 그래서 이렇게 위장잠입 형식으로 취재했다. 그리고 국정을 책임진 대통령과 배우자는 결벽에 가까울 정도로 첨명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다 라고 중앙지검에 모여있던 기자들 앞에서 큰소리를 쳤습니다. 나한테 받은 명품백만이 아니라 다른 대기자들이 복도에서 김 여사를 접견하라고 선물을 들고서 더 서 있었다 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아크로비스타 서초동에 있죠. 아크로비스타 자리는 제가 선명하게 기억합니다. 1994년도인가 그 서초동에 있던 백화점이 무너졌죠. 그때 6월 달이었어요. 그때 이제 대한민국 김영삼 정부 때인데 북한한테 쌀 갖다 준다고 씨아펙소가 청진항에 들어갔는데 북한의 압력으로 대한민국 쌀을 싣고 갔는데 인공기를 달고 들어갔어요. 그래서 그거 취재하려고 부산 쫓아갔는데 서울에서 백화점이 무너졌다고 해서 난 전쟁 났는 줄 알고 백화점이 왜 무너지지? 뭐가 날라왔나? 미사일 날 그때 북한도 굉장히 위협가했거든요. 서울 쫓아올라와 보니까 뭐 건물이 폭삭 무너져 있고 더운데 그때 사람들 많이 죽었어요. 그 백화점 자리가 참 흉측하게
그 백화점이 분홍색이 많았어서 그 더울 때 분홍빛이 상당히 기억이 납니다. 그때 뭐십 며칠 만에 살아나온 사람도 있었고. 근데 거기다 물을 많이 뿌렸고, 물이 거기 언덕인데 좌우로 쭉 흘러내리고, 차는 다 막았으니 안 오고, 거기 지키는 거는 구조대원들은 안에 들어갔고, 경찰이 외곽에 있고, 기자들이 누구 살아나온 사람 있나 하고 하염없이 기다리고, 조용하고. 그 자리를 이제 재개발해서 한게 서초 아크로비스타라는 지금 부촌이죠. 그 아파트 상가가 있는데, 상가 지하에 가면은요, 거기 뭐 음식점 몇개 유명한 데 있어요. 저도 가끔은 가서 보고 하는데, 거기서 주차장 싹 들어가는데 보게 되면, 김건희 여사가 했던 그 회사가 그 지하에 있었습니다. 글로 찾아왔어요, 글로. 김건희 여사가 원래 자기 사업을 했던 사람이니까. 경호원들이 몰래카메라까지 검색을 못한 거지. 그래서 뭐 아버지를 안다고 카톡 전화번호 어떻게 알아냈겠지. 그래서 와가지고는 선물 주고 나서는 찍어가지고 저렇게 썼습니다. 그래놓고 지금 민주당은 김건희 특검을 해야 된다라고 몰아붙이고 있어요. 아, 이런 거딱 보면은 재밌잖아요. 대한민국 최고의 영부인이 쩔쩔매는 게 재밌잖아요. 그리고 굉장히 미인이 당하는 게 재밌잖아요. 또 좋아하는 김건희 여사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타깝겠지. 억울하고 이런 XX 같은. 지금 목사, 이최 목사는 자기가 잘했다고 윤석열, 김건희 여사를 들이떠 야단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했던 이명수 기자는 300만 원짜리 디오로백 뭐 어쩌고저쩌고 자기가 사서 줬다라고 했고 떠들고. 또이 서울의 종 대표인 백은정 씨는 삼입 취재에 문제가 있다면 난 처벌받겠다. 내가 법을 위반했다면 김건희 씨와 함께 감옥에 갈 용의가 있다라면서 탁탁 걸고 넘어집니다. 사람이 약 올리는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언론인을 자처하는 사람들, 물론 유튜브를 언론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목사라는 사람들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자, 또 하나 비교할 사람이 사단장입니다. 대한민국 해병대에는 총장이 없어요. 최고사령관은 그냥 사령관입니다. 그 밑에 두 개의 사단이 있습니다. 1사단, 2사단. 1사단은 부대 별명이 없어요. 우리 육군에 가면 1사단은 전진, 2사단은 노도, 3사단은 백골, 4사단은 없고, 5사단 열쇠, 6사단 청성, 7사단 칠성, 8사단 오뚜기, 9사단 백마, 이렇게 쭉 나가죠. 14단 없고, 11사단 화랑. 해병대는 1사단이 부대 이름이 없어요. 2사단이 그 유명한 청룡입니다. 그 다음에 육녀단이 백령도에 있고, 그럼 흑룡이고, 그 다음에 연평도에 연평부대가 있고, 제주도에 제주부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병대에서는 투스타는 딱두 명입니다. 그리고 해병대 부사령관이 투스타 겁니다. 해병대 부사령관은 진급하는 자리가 아닌 걸로 알고 있고, 1사단이나 2사단 중에서 그 다음 해병대 사령관이 나옵니다. 이 중에 더센 부대가 어디냐? 1사단입니다. 해병대 1사단은 대한민국 국군 예비 부대입니다. 우리 육군에 전방에 이제 수도군단, 1군단, 5군단, 뭐 3군단, 2군단 쭉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기동부대가 딱 버티고 있는데 제7 기동군단이 있어요. 이 제7 기동군단이 이건 전선을 맞지 않고 앞에 있는 전선 맞는 부대가 뚫리거나 이 부대가 뭔가 했을 때 거꾸로 치고 들어갈 때 전략적으로 쓰는 육군의 예비 부대입니다. 그리고 그전에는 11사단도 육군 예비로 뒀는데 11사단이 요즘은 7기동산에 들어가 있으니까 7기동이 육군의 예비입니다. 가장 센 부대입니다. 해군에서 가장 센 부대는 기동함대예요. 동해의 1함대, 서해의 2함대, 남해의 3함대가 있고, 이건 각자 지역이 있는데 기동함대만은 지역이 없습니다. 이런 함대들이 이북군하고 싸우다가 뭔가 틈이 벌어지면 기동함대가 빵 치고 이북으로 들어가서 박살을 냅니다. 공군은 좀 다르죠. 공군은 전선이 없으니까. 공군은 모두가 국가 예비군이 되는데. 이 해병대가요. 해병대는 여기 전선이 없잖아요. 단 하나. 청룡부대 2사단만은 육군 수도군단의 작전 배속이 돼서 육군 17사단과 더불어 강화도, 김포 쪽, 그 다음에 연평도까지 가기 전에 있는 작은 섬들을 지키는, 전선을 지키는 부대입니다. 근데 해병대 1사단은 포항에 딱 있으면서 이 부대는요, 아까 육군의 7기동군단은 그몇 개의 사단이 있는데 사단들이 또그 밑에 여단들이 흩어져 있어요. 그래서 출동할 때는 각자 출발을 해야 되는데 이 해병대 1사단만은 포항에 한덩어리로 다 모여 있어. 3개 여단이. 그래갖고 딱 사단 전체가 들어간다라고 하면은
이 해병대 1사단을 한국 해군이 갖고 있는 상륙함에 다 못 실어요. 미 해군 상륙함들 대형이 와줘야 됩니다. 미 해군은 오키나와에 가면은 미국은 또 세 개의 군단급 해병 원정군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제3원정군이 오키나와에 있거든. 거의 군단급 부대입니다. 그 부대를 싣고 오면서 포항에 추가로 배를 보내서 한국 해군의 수송함하고 같이 몽땅 실어갖고 미 해병대 1개 군단 구묘인 제3해병원정군하고 대한민국 제1해병대 해병대 사단이 북한 어느 지역을 빵 치고 들어갑니다. 빵 치고 들어갑니다. 미 1, 미 3해병원정군하고 한국 해병대가 같이 들어갈 수도 있고 1사단이 따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동서에 나눠 들어갈 수도 있고 동해에서 다른 지역을 들어갈 수도 있고 그리고 전선에서는 제7기동이 뻥 치고 들어가고 하늘에서는 청주에 있는 F-35부대부터 대구에 있는 F-15부대 해미에 있고 청주에 있는 청주 맞나? 등등의 KF-16부대 같은 게 쫙 전력으로 들어가서 스트라이크 패치를 해서 북한을 초토화시키는 겁니다. 아, 가장 중요한 북진부대는 육군의 제7기동군단이고 기동군단이 밀고 들어가기 시작하면 수도군단을 제외한 1, 5, 6, 3, 2 군단들은 계속 북진을 올라갑니다. 그럴 때 쫙 북쪽에서 어느 해안으로 상륙한 한국 해병대 1사단이 쭉 제2전선을 만들고 들어오는 거죠. 그 둘이 이렇게 딱 만나면서 북한을 거의 와해시키고 승리를 이끄는 부대입니다. 그래서 1사단은 해병대 1사단은 부대 별명이 없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부대입니다. 자, 1사단을 이끌던 사람이 임성근 소장입니다. 제가 옛날에 어릴 때는 장군, 장성들을 보면 어휴, 지금은 나이가 들어서 합참의장조차도 저보다 후배고 뭐 각군의 총장들도 이게 대장들이 이렇게 젊었나? 그리고 준장이나 소장을 보게 되면 얼핏 봐서는 제 눈에는 소령이나 중령으로 계급장이 보일 정도로 젊더라고요. 그건 제가 나이가 들었다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대한민국 투스타입니다. 이러한 대한민국 사단장이 자기 예하 부대원이었던 상병이 수해 현장에 갔다가 희생된 문제로 인해서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 강폭력범죄사무실에 출동하게 됐습니다. 사진을 보니까 임성근 사단장은 박종훈 해병대 군사경찰단장과 달리 좀 호리호리한 몸매예요. 박종훈 대령은 아주 늠름한 모습이던데 그래도 해병 깡나고가 있겠죠. 제가 드리는 말씀은 목사하고 사단장하고 어디가 더 존경할 만한 자리인가. 그거는 각자가 위기에 처했을 때 또는 자기 감정을 드러낼 때 평가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한번 해보시라는 얘기입니다. 임성근 사단장은 먼저 순직한 최해병의 명복을 빈다라고 한 후 이제 기자들한테 크게 답변을 안 하고 들어갔습니다. 근데 그 얘기는 했네요. 사고가 발생한 부대의 당시 지휘관으로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 그러나 그간 검증되지 않은 각종 허위 사실과 주장이 난무했다. 라고 하고는 그리고 이제 유튜브라든지 SNS 또 일부 언론에서 제가 하지도 않은 수중수색 지시를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문제를 수사에서 밝히겠다라고 하면서 들어갔습니다. 자, 이게 문제입니다. 근데 MBC가 지금 MBC는 아주 굉장히 원사이드한 자기 입장을 보도하고 있는데 오늘 이런 보도를 했어요. 해병대 1사단에 7여단이 있고 7여단이 경북 예천에 출동했던 부대입니다. 그 당시 7여단장이 진술한 거를 자기네가 입수했다. 최초로 입수했다. 전문을 입수했다면서 오늘 보도를 했는데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7여단장은 1사단장의 직접 지시를 받아 부대를 지휘했다. 이제 작전 배속이라 그래서 포항에 있던 부대를 예천에 보내면 경북에는 또 거길 담당하는 육군 부대가 따로 있어요. 그 부대가 되게 5나 6으로 나가는 부대, 54단이구나. 54단에 배속이 된 건 맞아요. 그러면 54단장이 와서 이 부대를 작전 지도를 해야 되는데 사단장은 현지에 오지 않았다. 그런데 임성근 사단장은 수색작업 첫날 직접 현장에 와서 뭐라고 했고 저녁에는 화상으로도 또 뭐라고 자기랑 대화를 하면서 주제 회의를 했다 이겁니다. 그러나 육군 사단장은 그렇게 한 적이 없다 이겁니다. 그리고 수변으로 내려가서 수변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강변이라는 얘기죠. 내려가서 장화를 싣고 작전을 수행하라는 등
세세한 지시도 했다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해병대 1사단장의 지침을 받아 작전을 수행한다 라고 했다고 하면서 MBC 기자는 임성근 사단장이 현장을 사실상 지휘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합니다.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임성근 씨에 대한 수사가 이제 시작됐는데 어떻게 MBC가 7여단장의 진술서를 갖고 있죠? 진술서라고 하는 거는요, 법정에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이건 뭐냐면요, 박정훈 해병 군사경찰단장이 먼저 조사를 했었죠. 거기에 있는 걸 겁니다. 박정훈 씨가 먼저 조사를 했어요. 그거를 경북경찰청에 넘기려고 할 때 국방부에서 넘기지 말라라고 하면서 이 사건이 터진 거잖아요. 그러면 해병대 박정훈 단장이 조사한 수사는 구속력이 있느냐? 없습니다. 오로지 참고자료일 뿐이고 검찰이, 경찰이 싸그리 무시해도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왜냐? 이게 노태우 정권 때 군사 법원법을 바꿔서 이렇게 바꿔놨어요. 지들이 바꿔놨어요. 그리고 여기서도 자세히 읽어보면은 임성근 씨는 내가 수중수색까지 하라 그랬느냐? 그런 적은 없다고 했잖아요. 분명히 여단장도 자기가 받은 거는 수변으로 장화 싣고 내려가서 작전을 수행하라라는 건 들었다 그랬지 물속까지는 얘기 안 했는데 왜 물속까지 갔다라고 하는 얘기가 퍼져요. 이거는 임성근 씨 얘기가 맞는 거죠. 그리고 작전 배송이라는 게 뭔지 알면은 자, 이 부대를 이 군대라고 하는 거는 다 모듈단위로 해놓습니다. 그래서 군에서는 여러분들도 군대 남자들 가시면은 내가 일빵빵이다 뭐 주특기를 받잖아요. 주특기를 왜 받아요? 내가 싸우다 죽으면은 똑같은 주특기 갖고 있는 걸 얼른 끼워넣어서 같이 작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다 모듈 단위입니다. 분대가 분쇄되면 다른 분대를 넣어서 탁탁 껴서 바로 끼울 수, 대대, 연대, 바로 교체, 그래야만 전쟁은 시간을 끌고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듈 단위로 합니다. 그래서 이, 내가 여기서 데리고 있던 부대가 저쪽 가 작전해야 되는데 그쪽에 원래 작전하는 부대가 있어. 그럼 그 부대에 배속을 시키면 그 부대가 지휘하는 게 맞아요. 그 사단장이 현장에 어떤 와지 않았던 그건 맞는 겁니다. 근데 내가 파견 보낸 사람, 친정아버지 입장에서 가서 뭐라고 뭐라고 할 수 있지만 그거는 권고사항일 뿐이지 명령사항은 안 됩니다. 물론 그 부대가 자기 친정사령관이 와서 했으니까 그 말을 듣고 했을 수는 있지만 책임권은 아니라는 겁니다. 만약 그걸 듣고 따라했다면 현장 지휘관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 원래 자기 모 부대의 말을 잘 들어야 진급에 유리하다 이렇게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자, 해병대 투스타가 뭐 이 양반도 이제 3스타 되기는 글렀죠. 자기 명예도 걸려있고 자기 후배 사람이란 게 다 위기에 처하면은 자기 살기 위해서 정의는 잘 안 할 수도 있어요. 부정의를 할 수도 있죠. 자, 여기서 사람들의 실력인 수신이 드러납니다. 완벽하게 수신을 하고 제가 치국평천하기는 불가능해요. 저는 최정희란 목사도 어디 가서 설교하면은 신도들이 있겠죠. 자기도 정의가 있다고 주장하겠지. 이 방송을 보신 분들도 보편적인 자기 정의감은 있을 겁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장성이 비겁하게 노는 거 보고 자식들 고소한 맛도 있어요. 예, 그건 있어요. 근데 유심히 들여봐 주십시오. 정의하고 성심의 부분에서.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고 누가 무리한 건지. 사단장이라고 해서 저도 뭐 스타들을 많이 아는데 이 사람들도 현역 있을 때는 폼 나고 그러는데 막상 제대하고 만나보면은 저보다도 훨씬 째째해요. 배신도 없고. 아, 자기 분야 한 30년 했으면은 그 분야에선 달인이, 그거 달인 못 됐으면 그 사람이 바보지. 별까지 달았으면 그 분야는 잘 알지만 이것저것 복잡한 판장, 사건 내려오면 판단 잘 못하고 쭈뼛쭈뼛거립니다. 장성도 별건 아니에요. 오히려 목사들이 큰 소리 치는 경향이 있지. 사기도 많이 치고. 자, 대한민국 사회가 있는 자들에 대한 조롱. 지금 김건희에 대한 조롱을 하는데 최정희라는 목사가 아주 날뛰고 있습니다. 또 임성근이라는 투스타를 조롱하고 싶은 게 사람의 마음이죠.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우리 사회에서 정의가 있고 성심은 있어야죠. 저는 임 사단장이 완전 무죄라고 주장한 건 아닙니다. 그도 책임질 건 져야 돼요. 근데 억지로 만들어갈 수는 없어요. 뭐 박정훈 단장에 대해서 명령불복종으로 뭐 처벌하는 건 뭐 그거는 별건이고 또 그 사람이 자기 수사가 옳았다 참고자료에 불과하지만 그것도 별건이고 그렇다고 하더라도 박정훈 판단이 맞을 수도 있고 그것도 재판을 해봐야 되는 거고
자, 대한민국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직업인 목사하고 사단장이 둘 다 검찰에 출두했습니다. 한쪽은 피의자고 한쪽은 고발인 신분인데 누가 더 투신이 된 사람인지 한번 그런 관점에서 봐주십시오. 누구를 조롱하려고 하는 그런 관점 말고 이제는 세상이 어지러워진 만큼 좀 진지해져야 됩니다. 수신이 안 된 자들이 너무 날뛰는 이재명 같은 자들이 나오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성심정의도 안 된 자들이 치국평천을 도전할 수 있게 된 세상이 이게 문제인 거죠. 잡범들이 나서고 조국 같은 자들이. 한번 대학책, 전 대학교 다닐 때 한번 대학책 갖다 놓고 한번 한자를 원독해보려고 한참 그 책을 읽은 기억이 있어서 더 애착이 가는데 한번 대학이라는 책 한번 보시면서 성심정의, 수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